네, 바로 이어서 시작을 합니다. 자, 지금 극허브길 내리막인데요. 저는 가스페달에서 그냥 힘만 빼고요. 엑셀러레이터에서, 그러니까 프레스를 하지 않고 누르지 않고 그냥 힘만 빼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 스피드에는 별 차이가 없고요. 안정되게 내려가고, 너무 늦기 전에 또 제가 패스트 아웃이라고 이름하는 그 가스 페달을 다시 밟아 나갑니다. 커브가 시작되기 전에 슬로우인을 했고요. 가스에서 힘을 뺐고 길이 보여지기 시작하면서 다시 속도를 회복해 나갑니다. 좀 빨라지는 것 같고 커브가 심한 것 같으면 다시 또 슬로우인을 하고요. 길이 보여져 올때 다시 또 패스트 아웃을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반복적으로 가게 되는 거죠. 지금은 가스 페달을 밟고 있고요. 지금 슬로우인을 했으며 왼쪽 손을 멀리 보고 패스트 아웃을 시작하고 있고요. 극허브 30마일도 읽었고 슬로우인을 했고요. Look over my left 라인을 하면서 가스 페달을 밟는 패스트 아웃을 또 합니다. 25마일 워닝 스피드 좀 봤습니다. 지금 슬로우인도 했고 신호등이 파란불인데요. 노란불이 되는 것도 봤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마음을 먹고 지금 정지선에 잘 쓰고 있습니다. 물론 이때 룸미러를 통해서 룩룩 하는 타이밍으로 제 뒤에 지금 차가 있는지 없는지, 가까이 있는지 멀리 있는지를 스탑하기 전에 벌써 체크를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를 살펴보는 것은 브레이크를 쓰거나 아니면 슬로우인을 하거나 어쨌든 슬로우다운을 만들거나 차량의 변화가 생길 때, 생기고 난 다음에 그럴 때 룸미러를 통해서 룩룩 하는 타이밍으로 룩할때 룸미러를 보고 다시 룩할때 앞을 정면을 보고 그런 타이밍으로 뒤에 차가 있는지 없는지, 가까이 있는지 멀리 있는지에 대한 그 확인을 언제나 하는 습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